삐삐 친구들, 오늘은 카카오 프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물 포장하는 걸 만들 건데요. 한번 같이 봐요. 엄청 귀엽죠? 휴지 가구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탕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사탕 들었죠? 한번 도전해 봐요. 뿅! 우리 친구들 휴지 요 속안에 거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쪽에다가 살짝 풀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풀칠해주고 그다음에 요런 색깔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감싸줄게요. 감싼 다음에 이 끝부분에다가 또 살짝 풀칠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살짝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마를 때까지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나머지 끝에 있는 부분들도 안쪽으로 말아서 넣어줄 거예요. 살짝 밀어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렇게 잡고 살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조금 구겨줘도 되니까 살짝 밀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매끄럽게 되게 살살 밀어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넣어줘볼게요. 모아서 안쪽으로 숑숑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밀어서 슉슉슉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 포장 요 휴지 껍질 휴지 속안 거를 겉으로 한번 포장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끝을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양쪽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눌러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잡고 눌러줘. 양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끝에가 이렇게 겹치면서 뾰족하게 되면서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하고 이쪽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양쪽을 살짝 눌러줘. 그냥 손으로 밀어서 눌러주면 돼요. 여기를. 눌러주고 이쪽도 살짝 눌러줘요. 끝에가 뾰족해지게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뾰족해지게 이렇게 포장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리지 말고 그림을 살짝 그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밑그림을 살짝 연필로 그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할게요. 틀리면은 아까우니까. 근데 뭐 모양이 똑같지 않아도 되지 뭐. 내 맘대로 그리면.
이것도 상관없어요. 하얀색 깔펜이 없으면 화이트로 그려주면 돼요. 아니면 물감으로 살짝 색칠해줘도 되고, 아니면 색종이로 잘라서 붙여줘도 돼요. 장난감 얼굴 조금씩 그려주겠네요. 살짝 말릴게요. 그런 다음에 색그리를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귀여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벌려서 여기다가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준 다음에 선물로 친구들한테 하나씩 주면 나만의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예요. 다른 것들도 한번 도전해봐요. 와 귀엽다. 우리 친구들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해요. 뿅.